주제학의 얼개, 이기론, 신성론, 공부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주제학 책이 엄청히 많지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봐가지고, 제가 이 페이지 보면, 본성을 현재로 삼는 주제학은 매우 체계적이며, 부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선비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주자는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형체를 초월하는 것을 도라고 그래서 그걸 형의상자 위지도, 형체 안에 내려와 있는 것을 기라고 한다. 그렇게 있잖아. 형의하자 위지기라는 주역의 명제를 해석하면서 동해상의 태극, 우리가 태극자에서 태극을 리로 보고 아까 음양오행을 형이하의 기로 간주하는 이기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기가 상하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본성도 순수 한 선 이것을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선악이 섞인 기질지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성에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다. 그러니까 니도 니와 기인데 그 본연지성은 니에 속하고 기질지성은 기에 속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분적인. 그래서 여기서 맹자의 성선설은 본연지성이고 순재의 성악설은 기지성 이렇게 종합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맹자의 본성과 기질성을 본연지성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순자의 성악설과 기질성을 같다고 보는 것은 물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자가 아니 주자에게서 욕심의 근원인 기질을 변화시켜서 천리를 존중한다고 하는 공부 목표는 순자의 성질을 변화시켜 인간의 예를 일으킨다는 화성 기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자는 맹자를 계승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순자의 철학에 가까운 유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주자가 말한 천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인 소위연지 고.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이유. 왜 그러냐 하는데, 왜냐 하면 할 때 그 고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그냥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그 이유에 따라서 아따이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소당연지칙입니다. 그래서 소위연지고와 소당연지칙이 천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당연지칙은 뭐냐면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소위연지 고가 있죠.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물에서 잘 띄워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거를 산에다가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 법칙은 소위연지 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존재 이유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천리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는 새는 날아게끔 그렇게 존재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물에서 살아야만 하는 소당인지 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무태에다가 놓거나 그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연지고와
소당일 측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된 까닭이 있다. 소위원지 거죠. 그러면 인간이 까닭이 있으면 인간이 인간된 마땅히 해야 할 법칙이 있다. 이것이 소당인지 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리적인 것이고 소위원지고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소당인지 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피지스적인 것이고 하나는 노모스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스적인 것은 뭐죠? 소위원지 고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사물의 모두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존재하는 이유는 이유된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된 까닭이 있다. 그러면 인간된 까닭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게 소당연지 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과학의 법칙과 같은 피지스는 후자는 윤리규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항상 주자학에서는 소위원지 고와 소당연지 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소위원지 고만 얘기하고 소당연지 칙은 윤리적인 영역으로 귀속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왜 발전 못했느냐 했을 때 늘 소당연지 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원지 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이유만 밝히면 자연과학 법칙이 굉장히 발달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소당연지 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할 때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 하는 이렇게 그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도 그런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 대구에 지하철 한번 타보신 적 있어요? 네. 대구 지하철에 그 매번 정거장마다 뭐라고 그러나요? 예, 만약에 대구역에서 한번 어디로 가시려면 밤을 예? 밤을 땅을 거쳐서 아니 만약에 제가 그 잊어버렸는데 그 대구 백화점에 가려면 어느 역에서 내리십시오. 그러면 멘토가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리셔야 합니다. 예, 네, 내리셔야 합니다. 매번 역마다 어디 가시려면 머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서울 지하철은 안 그러거든요. 선생님은 어디 내리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어디 가시려면 내리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지하철 그게 하도 신기해서 이면서 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당위적인 것을 갖다가 많이 얘기하고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한테 항상 욕을 합니다. 내로남불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생깁니다. 나는 아무게나 괜찮고 남한테 항상 넘어여야 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늘 얘기하고 특히 자녀들한테 그럼 나는 뭐 이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렇게 했냐? 못했으면서도 자녀들한테는 꼭 이래야 한다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대개 다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학생들 놓고 넘어여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배신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전혀 그런 얘기를 또 먹혀들고 않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소당연지 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사회 언론이라도 있는데
한국은 철학이다 하는 그런 책을 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뭐 그 첫 장에 뭐냐면 한국 사람은 윤리지향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도덕지향적이다. 도덕적이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도덕지향적이다 이런 말 썼어요. 뭐뭐 여야 한다고 하는 거지 뭐뭐 이다 하는 거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항상 뭐뭐 여야 한다고 하는 항상 그 자기도 신념도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하면서 뭐뭐 이다 하는 말을 갖다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뭐뭐 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의무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낳는다. 그렇죠. 뭐뭐 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의무지향적인 것입니까? 권리지향적인 것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리, 그래서 우리가 외국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의무는 강해도 권리의식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주자학적인 그런 것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자학인 니는 바로 예에서 예가 외제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만든 주문공 가례는 바로 관혼상제의 사례인데 조선시대의 예성문제는 바로 정용문이 빚어낸 공한 논리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예가 지배하는 사회는 나의 주관적 판단은 관계없이 예법을 준수하면 된다고 하는 타율적인 윤리가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명은 마음을 천리로 삼는 심정리의 양명은 매우 직관이며 생명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관학이 아니라 민학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은 외물에서 법칙을 찾는 격치학을 비판하고 마음 밖에 사물도 없다. 심의 무리, 몸을, 심의 무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현상은 우리의 의식이 몸옷에 관한 의식이므로 의식을 떠나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 밖에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의식 밖에 있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판단 준비를 하고 의식 내 것만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이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이 마음 밖에 어떤 사물의 이치를 인정한다고 하는 점에서 현상학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밖에서 정해진 그 규칙,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옳고름을 판단하는 양지에 의해서 실천하는 것이 양명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규율보다도 규칙, 규율보다도 내적인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러다 보면 외적인 것이 아무리 옳은 공자의 말이라도 오히려 비판한다. 이것이 양명하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옳은 것이 참된 알지 바깥에 있는 어떤 외재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나를 억압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양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에 예송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송은 예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에 대한 논쟁이 바로 뭐냐면 이 인조의 두 아들이 하나는 소현세자고 하나는 봉림대군입니다. 둘 다 그 심양의 그 볼모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소현세자는 서양의 문물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천주교 뭐냐면 이런 문물을 다 접했고 그런 것을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인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소현세자는 벌써 나이 다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법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3년상을, 마다비 3년상을 하고 부모도 그 장자가 죽었을 때는 3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인 봉림대원이 등극을 했습니다. 효종으로 그 왕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종이 그 왕위에 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효종의 비가 비가 그 효종이 죽었을 때 몇 년 상을 입느냐 하는 그런 것이 예성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효종은 분명히 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소현세자가 첫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장남은 3년상을 해야 되고 둘째는 3년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년 1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시열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소현세자가 3년상을 했으니까 효종은 1년만 하면 된다 하는 그 기년상을 주장했고, 아니다. 효종은 바로 인조를 이어서 왕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차자로서 장자가 됐기 때문에 차장자, 요 차와 장자, 차장자에 대한 효종의 애매한 지위 때문에 차자로서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러나 왕권의 입장에서 보면 장자나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윤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시열과 윤휴가 서로 그 3년상을 해야 되느냐 기년상을 해야 되느냐 논쟁을 벌린 것을 우리는 예성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성 논쟁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성 논쟁.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송사를 했다 하는 그런 그 예성 논쟁이나 상당히 그런 유명한 그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할 때 송시열 논리를 보면 논리대로 쫙 되어 있습니다. 윤희는 윤리대로 논리를 갖다가 했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정명론적인 논쟁이다. 정명론은 이름을 바로 쓰자고 하는 논쟁이 바로 공자의 정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성은 바로 조선판 정명론적인 그 논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가 모두 바깥에 내지 마음과는 관계없이 밖에 외제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주장에서는 이와 기가 있을 때 이와 기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본성, 본연지성과 그 다음에 또 그 심성의 그 기질, 심정의 영향을 받은 기질지성이 있는데 이 밖으로 경물치지할 때 경물이라고 외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경물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본성을 길러내는 것이 함양입니다. 안에 있는 본성을 길러내는 게 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본성이 본성을 길러내는 것은 밖에 있는 그 리, 안에 있는 리, 안에 있는 리를 본성이라고 하고 밖에 있는 리를 예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건 조금 써야 되겠죠? 예물마다 리를 가지겠습니까? 요 본성 요거 본성이 기고
요 본성을 잘 빌리는 것을 보라는 함양이라고 합니다. 이 본성은 다른 말로 하면 그기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있는 마음 자체가 기가 아니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본성이고 마음의 본성을 잘 길러내는 것이 내적인 공부라고 한다면 이 외물의 기를 탐구하는 것이 경문입니다. 경문. 그러니까 물에는 다 기가 있다. 물물마다 대유 태극, 태극이라고 하는 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그 마음의 외적인 그 미를 탐구하는 것이 경문인데, 그러니까 경문을 해서 지식을 넓히는 것이 경문을 치지고, 안으로는 함양을 해서, 함양을 하면 경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방으로 다 공부를, 우리가 공부한다 할 때 공부는 안에 공부하고 바깥에 공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 외재화된 외물에 있는 니는 뭐냐면 바로 예를 예. 예법을 잘 지키는 거. 이 경물치지가 만약에 서양처럼 외물에 대한 자연과학에 대한 쪽으로 했으면 자연과학적으로 해서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됐을 텐데 이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이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외적인 니는 바로 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당인지 측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 예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예를 잘 알아서 지키는 것이 경물치지의 하나의 중요한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물치지가 만약에 자연의 사물에 대해서 경물치지를 했다면 자연이 굉장히 발달되겠죠. 소현지고가 있으니까 소현지고가 그러고 근데 소당인지 칙을 해야 되니까 소당인지 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입니다. 사회 규칙 그러니까 규범 이러한 그 규칙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공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공부론은 여기서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공부론은 바로 내적인 공부하고 외적인 공부가 있다. 내적인 공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길러내는 것이다. 함양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함자는 사실 이게 보면 물 속에 다 풀어지는 그래서 저는 그 함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푹 오래 있고 젖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그렇게 길르는 것도 함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집에서 장을 담을 때는 그 된장 속에 오이를 갖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꺼내면 한 사흘 때 꺼내면 오이는 오이대로 된장은 된장대로 그냥 그대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6개월 있으면 이게 된장인지 오이인지 모를 정도로 만큼 푹 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려면 그렇게 어느 한 곳에 푹 빠져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를 하려면 무슨 공부를 하냐 바로 바깥에 있는 그 독서 공유할 때 경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전 공부는 외적인 그런 것이고 내적인 그런 것은 내 독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길러내는 그런 왜냐하면 내 본성이 바로 천리이기 때문에 그 천리를 잘 길러내는데 내 본성이 가장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사욕. 사욕에 빠지지 않도록 잘 길러내는 것, 천리를 잘 길러내는 것을 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주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하면. 그리고 본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본성이 뭐라고 하는 가르쳐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이 아까 말한 사서 오경일 수도 있고 그러한 그 사서 특히 사서 그 중에서도 우리의 행위 규범을 그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예입니다. 예. 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범입니다. 일종의 사회 규범이 사회 규범을 내가 본성에 잘 그 늘 그 지키도록 하면하는 것 이게 굉장히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주제학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와 기가 있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고 내 공부에서 반영과 경물치지 그래서 내외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주제학적인 그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양명학은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심성도 둘로 나누지 않고 이지도 둘로 나누지 않고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봅니다. 그래서 심성정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를 다 하나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장에서는 본성만이 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욕이다. 기질성으로 이렇게 본연지성하고 기질성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질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제 양명학에서는 심성을 성을 그러니까 본성을 리로 보고 심은 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은 마음은 하나의 기일 뿐이다. 기 이와 기에서 이기 기일 뿐이다. 기라고 하는 건 기운기, 기운기점입니다. 이기에서 기운기, 그렇기 때문에다. 그래서 이기론에서 심성에서 심은 하나의 기일 뿐이지 그 심 자체가, 마음 자체가 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제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마음이 바로 천리다. 마음이 바로 천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그러니까 주제학하고 근종으로 다른 건 이 양명학은 이와 기로 나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과 성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성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심성을 같이 보는 그 심 자체도 니로 승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학에서는 성증리에 리학이지만 양명학은 심증리의 리학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심증리의 리학인데 요새 사람들은 주장만 리학이고 양명학은 심학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서 주장이 왜냐하면 양명학을 불교와 같은 차원에서 놓고 심학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리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성증리의 리학이고 하나는 심증리의 리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명학은 성증리의 리학이 아니라 심증리의 리학이다. 심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제학적인 입장에서 심증리는 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오늘까지 내려오는데 저는 양명학을 하는 입장에서 용어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심증리의 리학이고 성증리의 리학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제학은 성증리의 성학이고 만약에 주제학을 양명은 심학이라고 하려고 하면 주제학은 성학이다. 성학과 심학.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둘 다 리학이다 하는 점은 같다. 하나는 심이 바로 본성이다 하는 그 성증리의 이야기고 하나는 마음이 바로 천리다 하는 신중의 이야기다. 둘 다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신중에서 같다 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신유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첫째,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성학입니다. 성인의 학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에도 전통이 있다고 하는 도통. 세 번째는 이 새롭게 만든 경전인 사서. 이건 쭉 사경으로 잡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학을 교육하는 서원. 그 다음에 천주의 이법과 인간의 도덕 원리가 모두 같다고 하는 천리. 이것이 신유학의 공통적인 양유학이나 주자학이나 똑같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학의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 뭐냐면 그런데 공부하는 목적은 뭐 내가 요새 출세해가지고 돈 잘 버는 거. 이것이 오늘날 뭐 세대의 풍조로 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학. 이게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그 불교에 절에 나가는 이유, 이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그, 것이 뭐냐면, 불자가 깨닫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자의 의미입니다. 각.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깨달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도덕적인 수양을 하면 성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보통 사람이 중생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인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불성. 그런데 이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성리학이나 양양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불성과 심성의 자, 유학은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학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퇴계는 그 나열인 17세 된 군주한테 퇴계는 나열하면서도 성군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성학 10도를 그 내놓고 이것이 중국에까지 그 병풍으로 해가지고 그,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율곡은 성학 집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을 어떻게 보면 성군으로 만드냐.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군주가 된다고 하는 말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탈레반처럼 하면 막 죽이고 다 그러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목적. 이 군주가 권력을 가지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걸로 그렇게 하니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백성들을 항상 보살피면서 늘 생각하는 그런 성군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학자들이 군주한테 바랐던 것이고 자기 자신도 그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학에서는 성인이 되려면 선비만이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지만 사농공상 했을 때 농공상 하는 사람은 언제 공부를 합니까? 농사를 부지내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 언제 선비들처럼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경전을 읽을 시간도 거의 없고 그렇게 했을 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 양명학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높은 게 아니라 양지를 현실에 실현한 것이다. 치양, 양지를 현실에 실현한다고 하는 것. 양지를 현실에 실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양지는 나침판처럼
언제나 일정하게 그 한쪽을 가리킵니다. 그 왜냐면 어느 쪽이라든지 팔로 떨면서 남쪽을 이렇게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변함없이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속이지 않고 무자비, 너 자신을 속이지 않고 행위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밭에서 일을 하건 혹은 장사 일을 하건 혹은 어떤 일을 만들든지 간에 네가 하는 그 때 그 장소에서 남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네 양지를 속이지 않고 하면 그게 바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굉장히 자기 양심대로 오늘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양심보다도 이 양지가 더 근원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명에서는 그런 양지를 현실에 실현하면 된다. 이것이 양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주자학처럼 안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네 자신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양묘적인 생각이고 양지 그런 스스로 속이지 않는 그런 양지를 믿고 판단을 하면 이 세상은 아주 훌륭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양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인이 된 그런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양묘한, 그것도 양묘하게 상당히 오랜 깨우침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왕양명도 주자학의 경물 취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걸 갖다가 많이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용장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왕양이 우리한테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끝에 가르쳐 준 가르침이었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한 데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체득을 해서 알아낸 그런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번에는 왕양의 그 출생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과정을 쭉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 양명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이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터득한 것이 양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배운 것하고 달리 실질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양명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은 12살 때부터 벌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자기가 그 가르치는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스승은 뭐냐면 아버지가 왕양명의 아버지가 장원을 했습니다. 벼슬에서 과거에 1등을 했습니다. 1등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처럼 공부하는 건 다 벼슬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살 때 벌써 그런 일 성현이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왕양명은 일생 동안 공부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책을 쓴 것이 인생 제1사 를 쓴 사람이 스위스의 독일어로 쓴 책이 한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국어로 한 1300페이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생 제1사라는 책. 그러니까 독일 사람인데 맨 처음에는 현상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불교의 유식학을 공부했습니다. 유식학을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양명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양명화 공부하고 나서 쓴 책이 조기로는 900페이지 되는 책이 출간된 것입니다. 그게 한 7, 8년 된 것입니다. 7,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일서 그걸 부탁해서 한번 가지고 있는데 중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독일어 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도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도 원래 그 독일 말을 하니까 그런 책을 썼는데 그냥 맨 처음에 후스알의 현상학을 하고 그다음에 불교의 유식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양명학 공부하고 그냥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인생 제1사 Das Wichtigste im Leben.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책 제목이 독일어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양명이 12살 때 목표가 됐다.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로 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스위스 사람은 독일어로 쓴 그 책에는 왕양명의 철학을 분석을 해서 이 양지라고 하는 개념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해서 중국 사람들도 잘 의식하지 못한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양명 후학, 아까도 후학도 있지만 후학에 대한 것까지 연구를 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양명학도 이 중국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일본 사람의 것도 아니고 동단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 독일 사람, 미국 사람들까지도 지금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문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생 제1사 12살 때 왕양이었던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도통입니다. 도통은 우리가 혈통, 학통, 뭐 정통 이런 게 있을 때 통 내려오는 계통이 있다 그랬죠. 그 혈통은 조상부터 내려오는 혈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도에도 통이 있다, 계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학이기 때문에 아까도 성인의 학문이기 때문에 성인이 성인한테만 전해준 그런 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인을 하려면 누구를 먼저 하냐면 용구 스님을 이상적인 인물로 떠올립니다. 성인. 그래서 요 스님이 그다음에 운인금한테 운인금이 다시 중국한테 중국이 다시 공자명자한테 공자명자까지 왔다가 끊어져서 다시 북송 오자 북송의 다섯 선생한테 전해주고 그것을 계승한 것이 주자다. 그래서 도의 통이 주자에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북송 그 원대의 사서의 역사 열전에는 무슨 전이 있다 했죠? 두 개의 전이 있다 했죠? 하나는 도학전이 있고 하나는 유림전이 있다. 그런 말씀 아까 잘 했습니다. 그러면 도학전은 만약 바로 도통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도통. 그러니까 이 통, 도에도 통이 있는데 그 통을 이어간 사람들의 열전을 쓴 것이 도학전이고 나머지 그렇지 않게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쓴 것을 유림전이라고 이렇게 원대에 그 사학들, 역사가들이 송대 송사에만 도학전과 유림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명사도 없고 청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의 도는 뭐 주자학적인 정통이다. 주자학적인 정통을 바로 이은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퇴계와 율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남학파에서는 우리가 주자의 통을 이었다. 그 다음에 기화과의 율곡 우리가 주자의 통을 이었다. 도통을 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조선왕조는 도통을 이었기 때문에 그 통 이외에는 나의 혈통을 잊지 않은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죠. 그렇죠?
나의 혈통을 잊지 않는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애들의 자식인데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통을 잊지 않은 사상들은 이단으로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도통론이 그러니까 정통이다. 그러니까 오소독스 이것만이 그 주장만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정통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장만이 성학이기 때문에 거룩한 학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이런 짐승 같은 이런 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 왕조 시대에 사단과 칠정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다 사단도 정감이고 칠정도 정감입니다. 하나는 사단은 도덕적인 정감이고 칠정은 자연적인 정감입니다. 칠정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칠정이죠.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써드릴까요? 기노 에구 기노 에락이 아니라 기노 에구 에오욕 여기 칠정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정답입니다. 근데 사단은 천지신 인지단이야. 그 다음에 수호지심 의지단 그 다음에 사양지심 아 잘 안 보이죠? 예지단 그 다음에 시비지심 지지단 근데 이 의예지 해가지고 요 단, 끝에 머리 단체. 그 다음에 수호지심, 의지단이야. 그 다음에 사양지심, 예지단이야. 그 다음에 시비지심, 지지단이야. 여기서 인, 의, 예, 지 해서 이 네 가지 단서, 이 단이라고 됩니다. 이 측은, 수호, 사양, 시비도 이 정감인 것은 사실인데 일종의 실정하고 구분되는 도덕적인 정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정감과 자연적인 정감을 조선시대는 아주 분명히 나눴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서 나오냐? 리에서 직접 나온 것이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사단과 칠정이 나오는 곳 소종례를 따라서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대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인설과 대선이 있다고 했죠? 예, 대선은 뭐냐면 그 대때서 이와 기가 대입해서 나온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이상 선생의 설입니다. 그 대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다카시의 도우는 주리파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칠정의 아주 선한 부분 칠정 중에서 희노애락에서 이 아주 훌륭한 부분이 사단이다. 사단이 별게 아니고 여러 자연적인 정감 중에서
훌륭한 것만이 이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칠정으로 인해서 이 칠정으로 인해서 생긴 정감이 사단이다. 이 칠정이 먼저고 자연적인 정감에서 인해서 생긴 것이고 이 사단과 칠정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 이 하라망이 기 하나에서 모든 정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설입니다. 인설 칠정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다가시적으로는 주기파로 보는 거예요. 주기, 기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는 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는데, 이 조선시대에는 바로 이 정감 자체를 사단과 칠정으로 나눈 것은 바로 이 이와 기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데서 나온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소설을 고대 소설을 보면 전부 다 권선징악적인 소설입니다. 심청전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흥부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끝에 가서는 선이 승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 철학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절대로 선이 이긴다는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설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소설가가 어떤 계몽적인 역할을 하려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 쓰려고 그러면 벌써 그 색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있는 현실 그대로 밝혀서 그 사실을 드러내는 뭐냐면 이것이 필요한데 중국에도 명대 이후에 홍루몽이라든가 금병매라든가 수호지라든가 이런 삼국지라든가 이런 소설들이 정감을 중시하는 소설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소설들이 조선시대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상당히 선이 이기는 걸로 되어 있고 오늘날 드라마도 난 드라마 잘 보지 않는데 드라마도 이 주인공이 불행으로 끝나면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다 잘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아 참 잘 봤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 요즘 드라마 안 보시죠? 안 보세요? 그 저는 드라마 전혀 보지 않습니다. 텔레비라고 하는 건 안 보니까 마음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사단과 칠정에 있을 때 우리가 도덕적인 정감을 너무 우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자연적인 정감을 등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 여름은 전부 다 하얀 것이고 겨울은 전부 까만 것이고 이 색감에 대한 그 감각도 왜냐면 상당히 미적인 그 감각이 부족한 것도 이런 정감적인 그런 요소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다 내세우고 윤리적인 것을 내세우게 된다면 사회가 잠깐만 경직되기 쉬운 으로 나가는데 그게 바로 주제학적인 끝에 가가는 뭐 현실을 무시한 것은 이렇게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장과 불교를 갖다 뿐만 아니라 양명학관입니다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사악한 것이라서 사람들 다 그래서 한국에 성인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왜냐면 다 가톨릭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좀 더 성인이 되고 몇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겨우 백몇 명만 성인의 반대로 이렇게 얼룩을 입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요즘 탈레반이 죽이는 거 이상으로 그냥 갖다가 죽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 놓고 밟지 않으면 그냥 사악한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이 또 도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너무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 외국 거를 받아들이는데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러나 명치를 하면서 그런 것 갖다가 유신을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을 배우고 아까 그 대학의 상강령 팔찌목 신신님 얘기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도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런 관학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번째는 성학을 가르치기 위한 경전이 사서 노원의료 대학 중에 이제 사서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서 직주가 원나라 황제년 1413년부터 전국의 과거를 위한 필독서가 됐다. 그래서 고려나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색 정리를 비롯한 신진 사대국이 주작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주작은 과거를 통해서 전국 관리를 선지는데 이 필요한 것이 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초기 성전은 정권을 합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할 거인 방위를 내가 임금 되려면 유학자의 그 조서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라고 했을 때 너는 역적이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래서 방위가 끝까지 거부를 하고 구족을 멸한다는 게 구족 아니 십족을 멸하는 안 한다. 그 구족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십족 그렇게 생각할 때 아 지혜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명초의 지혜자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뭐를 펼쳐냐면 대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서 대전, 오용 대전, 성리 대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을 배우고 강의하려면 학교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백록동 서원이 주자가 처음으로 사설 서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석한데 이 복권에 이렇게 가면 무의산이 있습니다. 무의산 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무의산 무의산에 가고 무의산에서 그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구곡이 있습니다. 구곡 아홉 번 구부러졌다 내려오는 곳이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뗏목을 타는데 이 대나무를 세 개 내지 여섯 개를 엮어가지고 사람이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구불구불구불해서 구곡까지 내려오는데 육곡에 가면 이 주자가 바로 그 친구들하고 거기서 근사록을 그 편찬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백록동 성은 바로 그 복권성의 바로 그 무의산 꼭대기에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풍기분수에서 소수성원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양명학을 기리는 성원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했더니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조 때 그 사복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이 서원을 지어달라고 그 영조한테 두 번이나 하는데 두 번 다 거절됐습니다. 그때 노론이 득세하기 때문에 이 학업은 소론에 속하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도 않고 특히 양명을 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천리를 궁쪽으로 내세운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자학공과 양명은 다른 점은 뭐냐?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주작이 정치지향적인 관학이라면
양양은 사회지향적인 민학이다. 관학과 민학이다. 그래서 박은식은 주자를 제왕의 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양양은 민간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학과 민학의 차이가 요양시에 의하면 왕양은 사람마다 다 양지를 끼우치는 방식을 통해서 천하를 질서있게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깨어있는 백성들이 도를 실천하는 각민행동입니다. 각민행동. 깨어있는 백성이, 깨우친 백성이 도를 행한다 하는 것이 각민입니다. 깨어있는 백성이 도를 행한다. 이것은 천년 동안 군주의 마음을 얻어서 도를 행하는 득근 행동하는 정반대는 득근 행동은 주자하게 국가 중심의 관악을 특징을 내리며 강민 행동은 양묘하게 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학적인 특징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을 깨우친 게 아니라 깨어있는 백성이 도를 행한다. 누구나다. 그다음에 이러한 입장에서 사농공상의 사민이 있는데 주작은 사민을 본말론적인 입장에서 제왕의 벼슬을 하는 사가 근본이고 농은 다음이고 공상은 마름이다. 그래서 기술자나 장사하는 사람은 마름에 종사하는 걸로 취급하고 벼슬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법과 정치과 이쪽이 굉장히 선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또 그렇게 돼 있어 이 고등고시를 보거나 그러면 옛날에 과거 그 합격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 나머지는 별로 취급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을 한 것은 뭐냐면 공상의 그 덕분인데 이제 뭐 기술자들 기술자들이 그 뭐냐면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보다 뛰어나니까 이 무기 발달에서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과 같은 뭐냐면 이런 그 기업을 가질 수 있다는 큰 상인들 그 대기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그 자격이 이제 뭐 사가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상당히 현대화되고 그런 대전에서 굉장히 의미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공상에서 공상이 말함이 아니라 본업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양명합니다. 사실 이 말함이라고 간주한 것은 바로 주자학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에 가면 조향방직이라고 하는 큰 방직공장이 요새는 여러 가지 그 저 골동품 비슷한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조향방지 가보셨어요? 네, 조향방지 가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옛날 방지 큰 방지 공장이 강화에 그런 그 방지 공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강화에 일찍이 하곡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이번에 공상을 중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강화 사람들이 강화 그 사람 강화 특히 여성을 뻔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고 있어요. 강화 뻔뻔이 강화녀는 뻐꾸리다 그랬는데 이 강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일제시대 포목을 그 짜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 팔려댕긴 것이 부녀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녀자들이 그 집에서 양반의 치면 뭐 이런 걸 따지 않고 전부 다 뭐냐면 그런 생업을 위해서 일선에 나가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움을 갖다가 거기다 장사하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장사하는 데 대해서 부끄러운 게 제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면서 있으면 이 핀대만 잡고 있었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하룻 교수니까 나중에 쌀 장사, 그 먼저 새끼 공장을 만나다가 그것도 정말 망했고, 그다음에 쌀 장사를 하는데 아 이게 참 어색해 하더라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뭐 더 달라고 바꿀 거 아니야. 장사를 하면 오장도 안 했는데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장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데서 상당히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는 뭐냐면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조선시대는 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한 선비가 자 북쪽으로 부령 쪽으로 귀향을 갈 때 상당히 왠지 먹고 싶은 거 같는데 나중에는 그 양식도 떨고 다 떨어지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나 그런 사람들 하냐면 여기서 여기서 소금을 가지고 그 중국에 가면 비싼 것을 팔고 저쪽에서 양식 품에 양식을 들어와 가지고 이쪽에 팔면 상당히 이윤을 먹고 이게 부침을 할 수 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평생 동안 상인이라면 눈을 흘겨다고 하찮게 봤는데 내가 장사를 하다니 이런 데에서 상당히 아주 수치롭게 생각하는 그런 글이 조선 그 문집 총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걸 이렇게 공상을 그래서 공상이 아주 마법을 했던 것인데 중국에서 그렇지 않고 황정희가 뭐라 하냐면 양명황제 공상도 개본이다. 그래서 뭐냐면 왕양명이 뭘 얘기하면 이업동도를 얘기했습니다. 직업은 사농공상이 직업은 달리하지만 도를 같이 한다. 성하게 되는 성인이 되는 길은 마찬가지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다가 선비는 선비대로 그 다음에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그 다음에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그 도리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다 하면 성인이 되는 길은 같다. 그러니까 이업 직업은 달리하지만 동도 도는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서양의 베르후 사상하고 맥상통한다. 베르후라고 하는 것은 이 독일어로 BERUF인데 그게 뭐냐면 루펜 RUFEN 이게 뭐냐면 루펜은 부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냐? 하느님이 불러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이 허름에 그 하찮은 일이 없다. 다 하느님이 내가 불러서 하는 게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서양의 직업관입니다. 베르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이 이업동도라고 하는 말은 이 사상이야말로 서양의 베르후 사상하고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요즘은 어떻게 그 뭐냐면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관리 수의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쪽으로 하면 좀 꺼려 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그리고 운전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그 관리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경비도 쓰고 만약 이런 그 것이 이제 아니 60세 넘어서 그거 하는 게 얼만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절대로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직업관이 우리나라는 요즘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양명학이 상당히 그 현대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넷째는 주자학은 정체적인 입장에서 고정을 불변한 원리인 정리를 역설합니다. 정해진 일을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명은 역동적인 마음의 자율성에 대해서 따라서 시대에 맞게 되는 합리적인 조리를 강조합니다. 정리와 정해.
정리는 일정한 정해진 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안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졌으면 그걸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걸 바꾸고 마음속에 바꾸면 변절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절자라는 걸 갖다 듣는 건 제일 싫어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리를 정통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단으로 봐오는 그러한 그 주제적인 생각인데 양명학은 이 리라고 하는 천리인데 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알맞게 판단하는 것을 조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장 알맞게 판단하는 그런 것을 조력합니다. 이 정해진 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정리에 대해서 양명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주장은 존비 상하 장유 친서가 정해진 신분 역할이 있던 게 신분적으로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동원은 청대사는 이 정리가 사람 죽인다 일이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명은 이기론의 틀을 해제해서 고정된 이치를 부정하고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이치를 정해서 조리를 중시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심사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장은 상당 그대로 얘기하지만 양명은 오륜을 갖다가 중시한다. 그래서 그거는 7페이지에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자학의 경물지지는 처지자연 인식되어서 사기 때문에 양명학은 만물일체론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민사회와 양명학에서 결국은 이 양명학이 현대 시민사회에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주장에서는 의와 리가 있을 때 의만 강조하고 리는 아주 낮은 걸로 봤고 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상인으로 봤고 상인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9페이지에는 신대윤을 얘기하는데 신대윤은 이 하곡에 그 제자가 있었는데 신육과 신각입니다. 제자가 있는데 신대현은 신각의 5대 후손입니다. 그 사람이 복미전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복미전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지, 오늘 복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 여인동리 남과 이익을 함께 같이 나눈다. 여인 복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복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남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게 남과 이익이 충돌됐을 때 뭐 어떻게 하면 권형 잘 재해서 서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게 맨날 중용정신이 필요하다. 여기서 내가 남을 헤아리고 남을 적절히 도와주는 그러한 그 충소의 정신이 현대에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신대윤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사회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 서로 나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고 같이 함께 이익을 같이 함께 남자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인 남과 여자 더불어 동리 여인 동리 이익을 함께 한다. 그래서 여인 동리를 한 것이 하곡의 제자인 심각의 5대 후손이 나타나서
여기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도 그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8.5 다음에 그 화사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수신 제가 치국벽천화 이랬을 때 전통사회는 제가와 치국 가와 국 사이에 뭔가 중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와 국 사이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들만 하더라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종교 단체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전 그것이 사라고 봅니다. 사. 그 사. 사직 사자. 그래서 이 사들의 모임, 이 여러 모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화자가 조화롭게 한다. 이 화사입니다. 그 조화롭게 해 만들려면 신대윤의 여인 동리가 거기에 있어야 조화롭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